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 2000 플러스죠. 2000 플러스 18번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GRE 문제고요. 88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의 두 번째 유형으로 두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를 말합니다. 자, 문장을 읽어보기 전에 시간 변화에도 지속형이 되는 거죠. 그게 논리 구조의 한 유형이에요. 시간이 변화가 되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돼야 될 거예요. 시간 변화에도 지속형이 있다는 거예요. Although passages of years, 여러 해가 지난 것이 softened, 애초의 적대적인 반응이죠. 그 시에 대한 반응이 softened, 반응이 부드러워진 거죠. 부드럽게 만드는 거면 결국 부드러워진 거예요. 근데 부드러워졌어요. 그럼에도 even now, 지금도 only a few, 오로지 소수의 개별적인 관평가 이 평자들만이 논평자들만이 그의 작품을 뭐 하겠다? 칭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뭐가?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A번이 답이겠죠? revile, vile이 욕이니까 리는 against 뜻이고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scrutinize, 이거는 뭐 정밀 조사하다 그런 뜻인데 원래는 쓰레기를 뒤지는 거 해서 나요. 비판하다, neglect, 무시하다죠. 이게 다 비슷한 뜻이죠. 이쪽은 반대의 뜻이고요. praise만 칭찬하다 하고 이쪽하고 뜻이 다른 거죠. 답이 A번이 되는데 별표 하나를 낸 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것은 문제를 풀때 여러분이 시간 변화에도 지속형이다. 시간 변화에도 지속형.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대조가 되냐면 initially 처음에는 지금도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적대적인 반응이 좀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적대적이라는 거죠. 즉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리바일,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갖고는 뜻이 안 되겠죠. 리는 어게인스트의 뜻이고, 바일, 빌리스, 윌리스, 이건 쌍스러운 거죠. 반대해서 쌍스러운 말을 하는 거죠. 스크루티나이, 정밀하게 조사하다, 속속들이 알아보다 이런 뜻인데, 원래 스크루타가 루비시, 쓰레기 뜻이었대요. 그래서 스크타리가 쓰레기를 뒤지는 거에서 온 거예요. 원래 쓰레기를 분류하는 데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요 문제도 시간 변화에도 지속형인 걸 말해요. Techniques now available.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용 가능한 테크닉이 어떻게 되겠어요? 테크닉이 will continue to be 동사가 나온다면 테크닉이 뭐될 것이다? 동사가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 두개 있네요. 여기. refined. 정교하게 될 거다. used. 사용될 거다. 이거죠. 둘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be new ones. new ones는 새로운 테크닉들인 거죠. 개발 중인 새로운 테크닉에 의해서 새로운 테크닉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건데 시간 변화에도 뭐 D번을 보면요 계속 사용이 되겠지만 그러나 보완될 거다 sup 채우는 거죠 아래를 채우는 거 supplement 보완하다 뜻이죠 보완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A번은 principle 이러한 테크닉이 생산적일 것이지만 리버스가 안 되잖아요. 새로운 개발 중인 새로운 것에서 역전될 것이다. 이건 아니고요. B번은 업그레이드니까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하니까 좀 그럴듯하죠. 근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inconvenient, 불편하다. 테크닉에 의해서 재평가되다. 이거 안 되죠. 뭐 테크닉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되고 보완될 거다. 이것도 후보죠. 그 다음에 harmless 계속 해는 없다 해가 없는 정도 갖고는 안 되죠.
will continue to be harmless. 해는 없을 거다. 해만 없는 정도는 안 돼요. improved. 좋아질 거다. 아, 이것도 뭐 가능하긴 하죠. 근데 harmless가 좀안 맞아요. 해가 없었는데 낮을 것보다는 사용되었는데 앞으로도 더 보완이 될 거다. 이게 그럴듯하죠. refined는 더 정교하게 되는 거하고 but 업그레이드 된다 그랬죠. 이 but가 맞지가 않다는 거죠. 뭐냐면 이것은 정교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거하고 이거 두개 거의 같은 개념이니까 but가 쓰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but의 의미를 살려주려면 사용되지만 그래도 보완될 거다. 보완될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훨씬 더 맞는 거죠. 시간 변화에도 지속형인 거예요. 지금 이용 가능한데 continue to be. 지금 이용 가능하지만 계속 사용될 것이지만 요 버튼도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완될 거다. 요거까지가 돼줘야 되죠. 여기는 reassessed가 안 되고요. 아예 refined는 버트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버트하고 맞으려면 요거 두 개가 같은 내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용되지만 보완될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이용 가능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 여러분이 supplement, 이 단어를 좀 알아야 돼. 동사일 땐 supplement가 되고요. supplement죠. 강세는 다 앞쪽에 있어요. supple. 여기도 supple. 그런데 supplement죠. 동사일 때니까 지금은 supplemented가 맞는 거죠. 이거는 아래쪽에다가 채워넣는 거예요. 아래를 채워넣어서, 아, 이건 그 자체가 이렇게 뭐 많이 부족하다는 거는 뜻은 별로 없고요.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더 기초를 더 튼튼히 채우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예요. 그 다음에 혼동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supple, 나긋나긋한, 잘 희는. 그래서 수능성이 있지만 좋으면 유순하지만 나쁘면 비굴한인데, 이것의 명사는 supplice예요. 유순함, 유연함이래요. 이건 아래란 뜻이고요. 요 PLE가 있는데 이건 채우다가 아니고 요거는 procure래. 원래 뭐 아래에다가 놓는다 그런 건데 아래에서 달리는 거예요. 하회시키는데 그냥 아래에서 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아래에서 접힌다, 휜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래에 잘 놓이는 거예요. 네가 1등 해, 내가 3등 할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유순한 거죠. 요두 단어가 같은 종류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그 단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별표 두 개를 해놨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lifelong, 평생의 채식주자인 시어마라는 when she run 알았을 때 자기가 방금 먹은 소스가 치킨 브로스죠. 닭 국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알았을 때 채식주의자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하얘지는 거죠. 하얘지는 거막요 브랜치 요 브랜치죠. 브랜치. 브랜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특수한 연어예요. 주어 동사의 연어인데 사람이 창백해지다, branch. 이걸 쓴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어휘가 보죠. branch 있죠? branch. 창백해지다, 이런 건데, 표백하다, 이 뜻도 있죠? 야채를 살짝 데치다, 이 뜻도 있는데, 원래, 고대 불어에서 blank. 이건 하얀색을 뜻해요. 그래서 백지 위에 민짱이라 그러면 카드나 똑같아요. 카트 브랑시 그러면 이게 하얀 같은 거예요. 하얀 종이니까 백지 위임장이라고 한 거예요. 테네시 윌리엄스의 여러분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있어요. A streetcar named Desire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이름이 브랑시예요. 브랑시. 비비안이라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꽤 유명한 여자 배우였어요. 저보다도 더 위에 때겠죠. 제 아버님 세대일 거예요. 거기서 브랑시가 나오는데 이름은 브랑시지만 하얗지만 여자가 뭐좀 직업이 창녀 비슷한 거였다가 뭐
와서 어쩌고저쩌고 뭐 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 브릿지 표백제 희귀하다도 있어요. 웨이버는 뭐 주자산인데 웨이버하고 같은 데서 온거 스테그네이트 괴다 정치하고도 정치하다 있어요. 그다음에 코어 레슨인데 코어는 함께고요. 컴이나 코어는 다 함께예요. 알레스 뭐 함께 잘하다 그런데 알레스는 뭐 여러분이 널리시하고 같은 거예요. 널리시 그로우 비슷해요. 알레스가 널리시하고 비슷해요. 그다음에 소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발음을 이거 맨날 투버스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발음은 소트네, 소트. 회방노타 이런 뜻인데 소트. 회방노타인데 이게 가로질러서 막아서 소트와이즈 그러면 가로지르는 그런 거죠. 고대 영어에서는 이게 드워트 또는 푸워트가 어크로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로질러서 이게 어크로스니까 가로질러 막는 것을 thought라고 얘기해요. 자,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 별표 두 개가 돼 있네요. 별표 두 개. 별표 두 개가 돼 있는데, 저는 이건 아주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 어떨지 몰랐겠네요. 자, 이거는, 타 다스 원, 메이크 투. 한 사람이 두 명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공존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이럴 때 쓰이는 게 diametrically opposed예요. 이거는 부사하고 이런 형용사가 연어처럼 쓰이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제 책에 제가 포스팅 올린 것 중에서 연어 부분에서 제가 비슷한 거를 좀 올려놨어요. 원래 다이아미터는 직경이죠. 그래서 다이아메티컬리는 왜 정반대로의 뜻이 되냐면 이게 다이아미터가 직경이잖아요. 직경의 반대쪽은 직경의 양쪽 아주 정반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이아메티컬리 어포즈라는 표현이 연어처럼 붙어서 쓰인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나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연어를 알아야지만 다이어메틱, 이거, 다른 거 오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만 풀어. 이거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로서 낸 거예요. 뭐, 밑에 단어들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diametrically, oppose라는 것을 특수 연어로 기억할 때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를 가볼까요? 그 다음 문제도 별표를 하나 해놨죠? GRE 문제인데, 대학원 들어가는 문제죠? After 2 minutes in steam chamber죠? 증기방에서 2분 있으니까, 땀이, 아유, 우리 뭐, 습식도 있고, 건식도 있죠? 들어가 보면 엄청 더워요. 저는 못 견딥니다. 이거 들어가서 못해요. 이거 참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욕탕이 아니라 요즘 뭐죠? 무슨 방이라 그러죠? 거기 가면 말이야. 찜질방에 가면 그냥 더운데 들어가서 더운 사우나 들어가서 이거 하잖아요. Every his pore, 모공으로부터. 그래갖고 드리핑, 꾸준히, 쭉, 계속. 핑거팁스죠. 손톱 끝으로 뚝뚝 드리핑 떨어진다는 거죠. 그냥 땀이 막 흘러내렸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쓸수 있는 단어가 뭐냐 이거죠. 이거 딱 보니까 일본이 강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개울을 뜻해요. 리버가 비슷하잖아요. 리버하고. 그 다음에 코르퍼스가 몸이죠. 몸인데 여기 CLE가 붙으면 적은 거예요. 우리가 저기 뭐예요? 시가레트 쓰는 거 비슷한 거예요. 미소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카버스가 몸이라면 이거는 작은 거예요. 혈구, 몸체가 아니라 소체, 밀입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썸브레일은 이륜 마차인데, 보통 그 소나 말한 마리, 소한 마리가 끄는 거예요, 썸브레일. 근데 이게 덤브, 던지다, 떨어뜨리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덤브레는 원래 이륜차인데, 이륜차가 여기 왜 나오겠어요?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몸이니까 컬퍼슬도 나오긴 나오겠지만, 뭐 땀이 하는데 몸체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미립자, 혈구, 소체하고 상관이 없어요. 덤브레도 아닐 거고요. 텐들은 텐데레 뻗다잖아요, 텐드. 그러니까 돌돌 말아, 포도나무가 있으면 돌돌 말아간 거. 그걸 덩굴손이라고 그래요, 텐드럴. 그 다음에 마더컴 있는데 이건 메저에서 온다는데 작은 양을 얘기할 때 쓰여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Sweat flows in rivulet. 땀덩어리 들처럼, 그러니까 작은 개울처럼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러니 이걸 우리 보통 땀이 줄줄, 강물처럼 흘러내린 거죠. 땀이 줄줄 우리가 줄줄 흘러내리다를 얘네는 sweat flows in the rivulet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rivulet. 그래서 rivulet이 작은 시내를 말하는데, 니위스가 스트림이에요. 거기 여러분 시가레트 아시죠? 담배, 시가, 작은 건 시가레트 가는 건. 그래서 여기 두개 합쳐서 요게 작다란 뜻이니까 리뷸렛은 스몰 리버. 그래서 이게 리뷸렛이 된 거예요. 리뷸렛, 리뷸텟이라고 잘못 적었네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모공도 아까 얘기했고 텐드릴은 텐더. 이거 부드럽다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아무튼 뭐 이거 둘둘 뻗어감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콜퍼스는 이런 거 미립자. 콜퍼스 몸에 미소와 점미사 CLE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땀블, 이륜차 이런 거죠. 비뇨 운반차. 프랑스 혁명 때는 뭐 사람들을 여기다 실어가가지고 단두대에서 죽였죠. 고대 불어에서는 썸버 이게 떨어지다의 뜻이고요. 이게 썸브렐로 바뀌었다가 썸브릴로 됐다는 거죠. 원래 분뇨를 쏟는 용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라컴, 이건 메저에서 온 단어예요. 작은 분량, 메저에서 온 단어라는 거죠. 다 했네요.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여기 뭐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어요. 여기 뭐 여기 땀이 줄줄 흘러나릴 때 리블릿 이거 쓴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만만치 않았죠. 여기 diametrically opposed 이것도 표현법을 연어로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 diametrically opposed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미리 배워서 알고 계시면 다음에 문제로 나오면 아이고 잘 걸렸다 하고 맞아야 돼요.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다음에 더 올라가서 뭐이 브랜치 이거는 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문학적으로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전차에서 브랑시 역으로 비비안이라 하는데, 막 그걸 알면 이게 풀기는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에 그 위에 두 개는, 전부 다 뭐였죠? 시간 변화에도 지속형이라는 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시간 변화에도 지속형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자, 올라가서, 여기 2-3번 문제였잖아요. 2-2번 문제도 시간 변화에도 무슨 형이다? 지속형이라는 거. 이거 하나의 틀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대충 봐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반대의 뜻이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것은 시간 변화에도 지속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